와, 진짜 날씨 봐라 진짜. 뉴요커답게 일을 치여 살다 보니까 뭐 뉴요커라면 한 개쯤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뉴요커가 아니지. 오늘 뉴욕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뉴요커의 삶은 어떤지 제가 낱낱이 뉴요커로서 오늘 보여드릴게요. 오늘 또 마침 LA에서 만났던 지인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오늘 뉴욕을 보여드리겠어요. 미국은 지금 PCR 테스트가 어딜 가든 이렇게 길거리에서 공짜예요. 나 내일 한국 가거든. 우리나라도 공짜로 해야지. 외국처럼 이렇게 해야지. 아, 우리나라는 진짜. 아, 여기서도 반갑네. LA에서 보고 뉴욕에서 보고. 뉴욕. 이상하게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다들 터져. 어? 아, 나 진짜 무슨 말을 못하겠어. 다 터져가지고. 뉴욕 왔으니까 또 커피 한 잔. 또 기가 막힌 데 찾았거든? 아, 내가 또한잔 사드릴게 또. 아, 이거 맛있더라고. Because I used to live in Australia. I used to work in Australia too. I was a barista for 5 years. They have a piccolo. Oh, okay. Yeah. Hey, Australia is really big on coffee. Yeah. I have like an Australian customer. They really like my black one. Your coffee was perfect. Oh, thank you. Yeah. 이게 진짜 피콜로예요. 우리 LA에서 먹었던 건 진짜 아우 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커피야. 근데 너무 좁게 만들었어. 그래도 괜찮아. 맛있는 커피 먹었으니까 밥 먹읍시다. 스탈라 운도 좋아? 이렇게 뉴요커가 뉴욕 구경도 시켜주고 말이야. 어? 그 표정 뭐야? 스탈라 잠깐만. 아니 뉴요커라서 힘을 좀 사야 돼요. 뉴요커는 항상 신문을 봐야 돼요. 아, 이게 왜, 오늘 뭔 내용이야 이게? 오늘 왜 이래 오늘? 아, 뭔가 안 좋네. 아, 미안해. 아, 나 집중하느라고. 이게 아침에 뉴스를 안 읽으면은 이게 세상 돌아간 걸 몰라가지고. 아니 또 이렇게 한복이 나오잖아, 한복이. 어? 아, 미안해. 아, 그거 봐야 내가 오늘 하루 돌아가. 아니 스텔라 지금 웃어? 지금 나 같은 사람이 세상 돌리는 거야 지금. 어? 지금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아, 내가 이런 거 보니까 먹는 거야 지금. 아, 그 들치지 마. 오늘 깜빡했단 말이야, 오늘 양말. 이 신문 갖고 다니는 뉴욕을 못 봤어? 뉴욕을 모르네. 내가 올 때 뉴욕을 온 적이 없는 거야. 내가 오늘 뉴욕 보여줄게. 얼좀 빵 터진다. 어? 맛있잖아, 뭐해? 아, 지금 내가 신문을 보니까 국제 유가가 장난 아니야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이율이 언제 떨어지나. 국제 유가가 지금 난리 났다니까 지금. 큰일이야. 혹시 WTI는 안 와? 뉴욕 왔으니까 바나나 푸딩 먹고 가자. 어? 스타일 보고 먹고 싶은 거 있어? 어? 말만 해. 아, 내가 오늘 바빠가지고 내가 이 먹는 거 말고 내가 챙길 수 있는 게 없어. 어? 미안해. 왜 아이씨라 그래? 그거 내가 먹던 숟가락이잖아요. 아, 몰랐네.
내가 원래 점심마다 밥하고 이런 거 먹는데 내가 오늘은 스텔라를 위해서 내가 진짜 레스토랑 가는 거예요. 갑시다. 이거 가서 이런 거 먹어야 되거든 사실. 보여 스텔라? This is America. 네? 여기 밖에서 먹는 거야 원래. 우리 바쁘냐? 못 먹는 거 아니야 오늘? 오. 여기가 히철리집이라고 깽맛 나는 애 깽맛 나는 야 여기 취해 줘. 괜찮네. 어 이거 진짜 맛있겠다. 요거는 비교적 좀 약간 그냥 평범한데? 뉴욕과답게 이거 너무 맛있는데? 뭐야 이거? 와. 와. 뭐야? 진짜 진짜 미쳤어 먹어봐 이거. 와 역시 뉴욕 바뀌다고? 싫어요. 야 내가 먹었던 치킨 중에 가장 맛있다 진짜. 그러니까 내가 서버시하게 만드네. 어?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커피 한잔 마셔야 돼. 안 그러면 졸려서 일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뉴욕은 트레인이 더 빨라요. 어? 아 진짜 내가 오늘 배우가 다 구경시켜준다. 뭐 아 아이고 실수예요. 아 정말 더러운 뉴욕. 이렇게 비싼데 어? 어떻게 이런 거를 관리 안 하는지. 스텔라, 내가 15분 동안 내가 분명히 내가 잘 보냈지. 놓쳤잖아 지금 트레인. 난 지금 시간이 금인 사람이에요. 어? 여기가 내가 일하는 월스트리트예요. 아 이거 웃지 말고 그게 아까부터. 스텔라, 난 진짜 이걸 이해 못하겠어요. 나 여기 일하는 사람이잖아. 그 왜 줄 서서 저걸 만지겠다고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 브라 만져서 뭐하게 속옷을 만졌어? 변태 같이. 어? 아 진짜 변태도 아니고 저걸 왜 만지냐고. 저거 만지면 부자가 된다는 거야. 아니지 진짜 부자가 되려면은 저거 만질 게 아니라 아니다. 아니다. 네. 요즘 그 PC 세상이라서 괜히 무슨 말 잘못했다가는 성희롱이니 뭐 이런 말 할까봐 내가 무슨 말 할지 알지? 저거 만지면 안 되고 그 있어 아무튼 내가 비슷한 거 나도 갖고 있거든? 진짜 짜증나. 부자 안 된다 저거? 어? 내가 여기서 일하거든. 그래서 막 이거 보고 있으면 답답해. 어, 잠깐 빌려야 돼. 돌아와봐. 어. 내가 스텔라랑 점심 먹고 사이에 지금 랭귀지 스쿨이 됐어. 괜찮아. 이럴 때 내가 딴 데 일하는 곳도 있어. 가끔 이게 바뀌어. 커피 한잔 해야지. 어? 아, 나 지금 울려가지고 내 일이 안 돼. 아, 이제 탈 것 같아. 아, 내가 저런 사람 때문에 일을 못해 시끄러워서. 자 어? 가지가지 한 번만 지. 나도 나중에 여기에 묻히려고. 정말 월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서 묻히고 싶어해요. 나 이 월가를 위해 끝까지 일했기 때문에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월가에 남고 싶은 거지. 아 오늘 일하랴 스텔라 여행 시켜주랴 바쁘네 바빠.
아, 길을 막아놨어. 못 들어가잖아. 관광객들이 일하는데 방해돼. 아, 럼프 형, 진짜. 잘 나가, 럼프 형. 나 한 만났어? 아니, 얘기 좀 했지. 아, 진짜. 적당히 해라. 웰컴 투 뉴욕의 스텔라. 아, 이런 거 보면 신기해. 우리나라 잠실대교 누가 이렇게 걷냐고. 맞지? 우리나라 무슨 뭐 잠실대교, 성수대교를 누가 이렇게 걸어? 우리나라 잠실대교, 성수대교는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관광기처럼? 어? 여기서 막 이런 거 팔고. 사람들 막 지나다니고 사진 찍고 이런 거 안 되나?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영화, 드라마라는 게 대단하다니까? 이게 다 영화랑 드라마가 만들어낸 이미지거든, 이 브루클린교라는 게. 어? 와, 진짜 정말 잠실대교와 성수대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 와. 아예 건너 생각 안 하지. 누가 그걸 건너. 빨리 집에 가야지.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어우, 사람 진짜 많다. 얘 무슨 틱톡콘가 봐? 어? 아, 얘가 울상이요. 어? 고생 많다 해도. 어? 아, 내가 지금 제 표정이랑 똑같아, 제 표정이랑. 스텔라, 나 원래 여기 택시 아니면 안 지나가. 어? 아, 누가 약 먹었어, 여기 지금. 나 지금 오늘 가지가지 한다. 나 바빠, 오늘. 이게 뭐라고? 스텔라, 왜 이렇게 자꾸 뽀뽀하는 커플들을 보는 거야? 꿈 깨. 꿈 깨. 스텔라는 이거 보면 무슨 생각 들어? 아무 생각 없어? 난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생각해. 이거 팔라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대단한 거야, 진짜. 어? 와, 이거 지금 여기까지 거의 한 30분 걸린 것 같은데? 그 저거를 팔라고 매일 아침, 매일 아침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와, 대단해. 사실 미국 뉴스 나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여기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서 저기 저거 타고 저기 위에 올라가면은 그냥 바로 뉴스 나오는 거지. 사실 유튜브 갖고 깨도 좋지. 미국 뉴스 나왔습니다. 내가 그렇지. 나 어차피 여기 입고 안 할 거거든 이제. 여기에 진짜 무서운 점은 여기 자칫해서 핸드폰 떨어뜨리면은 정말 재수없게 떨어뜨리면은 보면 보여요 공간 여기? 어? 그냥 여기 이거 아 핸드폰 들어간다 여기. 분명히 한 명쯤은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지 않아? 한 명쯤은? 조심해야 돼. 사실 여기가 지금 잠실대교면은 저게 올림픽대교거든? 아, 이쁘네. 근데 우리나라도 다리 이쁜데 왜 아무도 안 걷냐? 슬프다, 맞지? 근데 저기 시드니 하버브릿지도 아무도 안 걸어. 여기가 진짜 특별한 거야, 진짜. 왜 이렇게 걷지, 여기를? 다 왔다. 그럼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금 여기가 강북이고 우리가 건너온 데가 강남이네. 딱딱스로 봐도 그지? 여기가 브루클린이구나. 와, 이 집 진짜 뷰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면은 야, 이 뷰가 보이는 거야. 여기도 괜찮네. 엄마 아직 찍고 있는 거. 아, 그러네. 그리고 여기도 괜찮네. 와, 근데 이거 되게 이쁘다. 아, 속이 다 보여. 어? 프라이버스가 프라이버스가. 아주 그냥 똥 싼 것도 보여주겠어.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이쁘다. 아, 스텔라가 또 무슨 뭐 덤본가 뭔가 거기 가자고. 뭐가 가자고. 아, 진짜. 나중에 내가 잠실대교 들어가줄게. 거기 한번 가자. 우리 한국 가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정말 잠실대교 성수대교 한번 건너자. 우리나라 사랑해야지. 정말 이게 뭐라고 진짜. 이거 조커피 있네 여기. 하여간 나 빼고 다 잘나가. 손 시커매진 거 봐 이거. 신문지가 이게. 아니 근데 영어 이름은 또 왜 스텔라야? 나 옛날에 같이 일할 때 내가 스텔라라는 애랑 같이 일했는데 내가 그때 진짜 싫어했거든. 인도네시아였는데 진짜 얄밉고 막 꼴보기 싫어가지고 엄청 싸웠어 나랑 진짜. 이름 바꿔. 나 스텔라 진짜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안 만나 우리가? 나도 저거 안 맞아. 너무 걸어서 아싸이버 하나 먹기로 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도 1일 아싸이 하고 싶다 진짜. 이 색깔 봐. 진짜 너무 맛있어. 먹어봐. 나 깜짝 놀랐잖아. 이야. 진짜 맛있지.
와. 아, 이제 좀 살겠다. 오늘도 엄청 걸었어. 아, 왜 설사하겠어, 오늘. 아, 계속 차가운 것만 먹자, 차가운 것만. 아니, 그냥 물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줄 수가 있지? 난 돈 달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 이거. 여기다 주길래. 한국도 이렇게 주나? 아니잖아. 한국은 이렇게 안 주잖아. 되게 정성스럽게 물 주네. 환경 생각 아예 안 하는 USA. 걷다 보니 차이니즈 거리야. 야, 맥도날드까지 이렇게 중국말 써 있네. 미시 파로만? 쉐쉐. 왜? 왜? 웃지 마. 계속 웃어. 미시 파로만? 쉐쉐. 맛집 추천을 받았는데, 아, 여기가 예약을 안 하면 안 받아주네. 오, 맛있나 봐, 진짜. 야, 여기가 소우구나. 진짜 나는 이제 뉴욕 다 봤다, 다 봤어. 안 가본 데가 없다, 이제. 오, 아, 뭐야. 그냥 구글에서 보이는 걸로 아무거나 들어왔는데, 와, 이게 프랑스 집인데 사람 엄청 많네. 뭔가 신기하다. 호주에서도 마지막 음식이 프랑스 요리였는데, 여기서도 마지막 음식이 프랑스 요리라니. 오늘 좀 뉴욕 것 같나? 아우, 이거 빵도 짜. 아우. 오! 오, 씨. 뭐야, 이거? 아, 이거 먹어봤어? 아, 진짜? 아이씨, 이거 많이 먹어봤다? 아이씨, 짜. 아, 겁나 짜. 엄청 짜. 짜, 안 짜. 짜다라. 아, 이거 호주에서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오. 이건 뭐야? 내가 부창동 가졌지? 내가 부창동 가자 했어 안 했어? 근데 너무 멀었어 솔직히 맞지? 너무 멀어 여기서. 아, very good, very good. 오늘 점심 먹은 데가 훨씬 맛있는데 여기가 훨씬 맛없는데 훨씬 비싸.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정말 나는 비를 몰고 다닌다. 어? 나 왜 이래 진짜. 뭐 비가 맨날 와? 어? 난 저게 정말 신기해. 저기서 그냥 이렇게 비를 맞고 있다니까. 들어가시죠. 텔라가 있어가지고 비 와서 우버 탔는데 우버 타니까 또 비가 거쳤어. 내가 나가면 또 비 오겠지? 맞지? 100%야. 어. 한국에서 봐, 한국에서 봐. 구글이 또 구글 했네요. 어? 아, 집에서 30분 떨어진 거리 왔어 지금 내가. 하, 진짜 어쩜 나는 이렇게 단 한 번을 집에 멀쩡하게 가는 적이 없냐. 어? 더군다나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1% 남아가지고 지도를 볼 수도 없어. 난 몰라 오늘 집 못 갈 것 같아. 배터리 1% 남았고요. 카드는 한도가 끝나가지고 결제도 안 되고요. 현금도 있는데 50불짜리라서 결제가 안 되고요. 나 진짜 미치겠습니다. 진짜 미치겠어. 진짜 죽으라는 법이 없는 게 내가 딱 2불 있었거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잔돈 1불을 안 가져갔어. 그래서 3불 맞출 수 있었어요. 50불, 20불 다 안 돼. 안 켜진다. 안 켜진다. 배터리 없다. 망했다. 호텔이 타임스퀘어 근처였으니까 기억만 살리면 돼. 기억만 살리면. 해외에서 구글맵 없으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어? 어우, 옛날 사람들은 이거 구글맵 없이 어떻게 여행했어? 이놈의 타임스퀘어는 뉴욕 오고 나서 단 하루도 안 간 날이 없네. 아, 다행이다. 그냥 일로 직진 쭉 때리면 수도 나오거든. 그렇지, 비가 와야지. 내가 지금 차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집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비가 와야지. 당연한 거지. 아우, 시원해. 저는 무사히 숙소에 잘 도착했고요. 정말 이 미국 날씨는 제가 가기 전날까지 지랄이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여행은 여기서 끝이고요. 저는 또 이제 다음 나라에서, 아마 다음 나라는 태국이 될 것 같아요. 예,
확실한 건 아니지만 예, 다음 나라가 태국이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동안 또 미국, 캐나다 영상 많은 사랑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는 걸로 하고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Bye bye mate!